오늘은 납치 매매되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국경지대에 라오카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후옹이라고 하는 15살 난 소녀가 있는데, 물론 이 후옹은 가명입니다. 이 소녀가 자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한 장소에 갔더니 그 친구가 두 사람의 청년과 같이 왔는데, 이 두 사람의 청년은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청년들이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상당히 돈도 있는 사람이고 또 멋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후옹은 이 두 청년과 함께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한참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라오케 바, 베트남에도 지금 가라오케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가라오케 하는 그 바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술이 얼근하게 취했을 때 이 청년이 후옹을 자기 모터사이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가다가 그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후옹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신랑을 하나 구해서 너를 돈 받고 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후옹이 그때서 정신이 들어서 이제 아주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숲속에서 아무리 반항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이 후옹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설득하는 말이, 네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 사람 좀 돈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거기에서 잘 살게 되고, 또 얼마 살다 보면은 네가 베트남에 가서 너그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너한테는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후옹은 한사절단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가서 이제 중국 사람 거래에 이러한 납치해서 매매하는 그런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서 이제 팔았습니다. 미들맨이죠. 중간 거래업자. 영어로는 이러한 일을 우먼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트래픽, 교통, 여자의 교통이라, 여자를 다려가서 팔기 때문에 우먼 트래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거래하는 사람들을 트래픽가, 교통하는 사람이라 그래가 트래픽가라 그럽니다. 그래 중국 사람 트래픽가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팔면은 돈 얼마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합니다. 아주 적게 받을 때는 50불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한 100불 정도 받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중국 사람 거래꾼이 이 여자를 사서 신랑 찾아서 팔 때에는 9,000불 내지 15,000불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팔아 가지고 이제 중국 청년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창녀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래피카가 후옹을 다리고 자기 집에 가서 한두달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여자가 완전히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파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팔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경찰에 들켜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녀에게 완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공갈 협박도 하고 또 그렇게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후옹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중국 사람 트래피카가 소녀에게 시킨 것은 네가 비에토남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 중국 사람이라고 해라. 그런데 중국은 워낙 넓고 또 중국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넓기 때문에 여러 변두리 지방에 있는 부족들은 언어도 북경 중국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언어도 잘 소통이 되지가 않고 아주 또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에토남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중국 사람인데 그 변두리 약소 부족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 후옹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태워서 한 한 이틀 동안 운전을 해서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큰 도시로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거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한 데에 가서 이제 남자 하나 찾아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시가로 갔는데 시가는 보니까 비교적으로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20대의 청년인데 그래 그 신랑이 하는 말이 사실 자기 자신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가족들이 구원해서 그래 결혼을 한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 주류의 여자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소 부족의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고 할것 같으면 중국의 계통의 여자들은 콧대가 씌어서 시집을 와도 그렇게 고분고분하지가 않는데 약소 부족에서 이제 신부를 구하면은 시가의 말을 복종을 잘하고
신랑에게도 복장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고 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옹은 결혼한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갈 계획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아서 도망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해산을 했는데 해산을 하고 나니까 가족들이 그래 아이는 그 가족들이 시가에서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4시간 떨어진 데에 봉제 공장이 있는데 그 봉제 공장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후옹은 그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봉급 날만 되면은 신랑이 와서 돈의 대부분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이제 지가 쓸 용돈은 얼마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도망을 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쳐서 나갔는데 어떻게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래 경찰에게 자기가 된 모든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경찰이 이 후옹을 구금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구금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 범인들을 여러 사람을 잡았습니다. 범인들을 여러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입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옹을 그렇게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래 비엔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불쌍한 소녀들을 위해서 성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천 명의 이러한 불쌍한 소녀들을 구출을 했다. 그리고 범인도 1,000명 정도를 잡아서 그것을 다 체포해서 처벌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옹은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베트남의 그 Pacific Links Foundation, Pacific Links Foundation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경영하는 자선 단체가 있는데 이 자선 단체에서는 이렇게 중국에 붙잡혀 갔다가 도망 나온 소녀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옹도 거기에 그 기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들이 한 12명 정도가 있었는데 15살에서 24세 정도까지의 소녀들입니다. 근데 후옹은 15살에 붙잡혀 갔는데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옹은 그 기관에서 살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지금 이과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옹이 말하는 것은 자기 딸은 베트남으로 돌아오기보다는 그 시가에서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왜 그러냐고 알겠지만은 베트남으로 다리고 와도 그 앱이 없는 자식이 되어서 그 앞으로 장래가 장래에 지장이 많고 또 자기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딸을 다리고 오면 자기 부모들에게도 오히려 짐이 된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시간은 그래도 경제가 넉넉하기 때문에 괜찮고 또그 시가에서 아이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고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커도 장래가 괜찮다고 해서 아이는 그냥 두고 자기는 의과대학에 가서 졸업해서 의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979년부터 2015년 사이에 One Child Per Couple Policy라는 게 있습니다. One Child Per Couple Policy.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부부가 있으면은 그 부부에서 아이 하나만 낳아서 키워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 부부가 아이를 둘을 키우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것이 1915년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동양 사람들은 딸보다도 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살다가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이제 검사를 해보고 딸이면은 소파수술을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아들이면은 낳아서 키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중국에는 딸은 적고 아들은 많습니다. 여자는 많고 여자는 적고 남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지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제일 심한 데는 여자 100명에 대해서 남자 11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5명인데 여자가 100명밖에 없으니까 15사람은 장가를 가지 못합니다. 여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중국 사회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은 2020년이 되면은 3만 명 내지 4만 명의 남자가 여자 수보다도 남자 수가 여자 수보다도 남자 수가 3만 명 내지 4만 명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2020년이 되면은 그러면 이 3만 명과 3만 명 내지 4만 명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결국은 국가에서 주변 약소국에서부터 신부를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신부를 수입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녀들을 납치해서 와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만 5천 명의 여자가 납치되어서 강제 결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인근에 있는 약소국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리아, 노스코리아 등에서 납치해와서 매매해서 이렇게 강제로 결혼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신부를 수입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지금 한국에도 이제 처녀들이 전부 도치로 나가려고 하고 농촌에서 결혼해서 농사나 짓고 살 길을 싫어해서 이제 농촌 청년들이 결혼 하려고 하면은 상대가 없어서 동남아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동남아에서 그 처녀를 그 다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농촌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중국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되지가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강제로 납치해서 매매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